네, 서울 강서구에서는 이번 한주 강서동행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온전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와 또 여러 활동가들의 힘만으로 기획되고 또 진행된 행사인데요. 네, 이 행사의 의미와 또 행사에 대한 소개를 지역의 주민통신원을 통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강서구 담당이죠. 윤성미 주민통신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강서 지역에서 강서동행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2년째 해당 행사를 개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 네. 작년 컨퍼런스를 마치면서 참여자들이 각각 강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시민들이 연결되고 연대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정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어졌는데 올해 강서동행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난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난시대 지역사회 전환이라는 기조 강연으로 시작했었는데요. 올해는 컨퍼런스 준비 과정에서 다양성 공정, 그리고 코로나에서의 지역 주민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정의로운 땡땡땡땡 전환이라는 네, 부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8월 말부터 이제 함께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추진위원들을 모집해서 강서구에 있는 지역의 기관, 단체 20곳, 그리고 단체의 지역 시민활동가들 함께 39명 정도가 함께 자발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이야기들을 제안하고 구성해 왔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19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를 여는데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좀 어떠셨나요? 네, 어려움이 컸죠. 네, 작년에는 컨퍼런스 준비와 실행 기간에 대면 회의가 가능했던 상황이어서 준비가 원활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4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션별로 같이 회의를 하고 준비 회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제가 카운트해본 결과로는 한 45회 이상의 회의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나 한계들이 있어서 줌으로 만나서 소통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이 좀 폐쇄되면서 직접 이것을 준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또 컸고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꼭 만나지 않더라도 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또 경험도 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또 활동가들이 연대 행사를 기획하고 또 준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이들이 이게 힘을 모아오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은 작년 2020년도 코로나19 강서 응원 꾸러미로 그동안 지역사회에 다양한 자원이 좀 연결되는 경험들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시민단체와 활동가 중심의 활동이 있어 왔는데 올해는 지금 여기 강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내서 점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접점이 마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야기로 관심 있는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그 장을 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특별한 건 지역의 단체나 기관, 학교, 상점, 그리고 어린이집, 교회 이런 곳들에서 포스터 부착이나 SNS 홍보 협력, 그리고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하게 자신들이 내어줄 수 있는 협력을 느슨하게나마 지역사회로 좀 연결해 주시고 계셔서 지역사회 연결망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기업과의 협력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온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강서동행 컨퍼런스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점이나 또 강서구가 이렇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소개 좀 네, 해주시죠. 이것이 시작되게 된 계기는 서울시 시민성장 지원 사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의미 있게 지역 안에서 관계를 연결을 만들어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다양한 활동가 단체 분들이 그동안 서로의 존재감을 모르고 있다가 함께 서로 연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관계로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일상적 재난 상황에서 저희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안전하게 살펴주지 못했던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저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여전히도 지금 지역 현장에서는 스스로 사회적 고립을 택하거나 차별과 혐오로 그렇게 대상화되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곤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각자 도생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 공조의 그 방향성을 지역사회가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바람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 나아가서는 행정과 의회와의 파트너십을 마련해서 강서구의 제도와 정책들이 빈틈없이 함께 챙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성미 강서구 주민통신을 통해 강서동행 컨퍼런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